민족학교는 1일 식당 및 찻집을 열었습니다. 미주 한인 봉사단체 협의회와 민족학교가 주최한 오늘 1일 식당은 어린이 건강보험법에 대한 재승인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는 가운데 비용 마련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미 가도 캠페인을 통해서 8천여 명의 서명을 받은 어린이 건강보험법 재승인 캠페인은 오는 1월 대통령 취임 기간에도 펼쳐집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1월 워싱턴 DC의 유니언 스테이션에서는 미국의 미래는 건강한 어린이들로부터라는 주제로 응모된 200여 점의 어린이 그림이 전시될 예정이며 이 앞서 오늘 1일 찻집에서 미리 그림이 전시되기도 했습니다.